장만철 편집장 혼자 왔네요. 그냥 인사드린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. 아이고야, 인사차?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. 앉으세요. 제가 네온으로 이직하고 작가님 모시고 일한 적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러게요. 우리는 연이 별로 없네요.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작가님 모시고 좀 일을 해볼까 하고요. 글쎄요. 앞으로도 제가 네온이랑 일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서운하실 줄 압니다. 아,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. 보다시피 나한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아졌어요. 뭐 미운 정이든 예정이든 그런 감정에 휘둘릴 여지는 없습니다. 비즈니스적인 득실이 중요하죠. 아, 그래도 경쟁자는 늘 긴장감을 주는 법이니까. 경쟁자요? 아, 만나보네요. 들어와요. 오셨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아, 마침 장혜미 부편집장이랑 미리 잡아놓은 미팅 스케줄이 좀 빠듯했는데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괜찮죠? 아, 아니요, 말씀 끝나면 다시 올게요. 아, 그럴 필요 없어요. 장만철 편집장님하고는 얘기 다 끝났으니까.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아이고, 장 PD, 아, 장혜미 부편집장님 일찍 나오셨네.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. 안 만나주신대요, 오늘은. 모영수 작가 저희 회사에서 빼가시려고요?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. 편집장님 이런 분인지 몰랐네요. 아이 참. 야, 이런 날이 오네. 영턴으로 갈 때는 마냥 잘 됐다 싶었는데. 나쁘게 생각 안 해요. 차라리 이런 모습을 좀 더 일찍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. 그랬으면 어쩌면 지금도 다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. 그땐 내가 많이 부족했지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해보려고. 장혜미 씨, 잘하고 있어.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잘하고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... 잘해볼게.